이 마법의 비밀은 바로 이 필름에 있지. 평범한 필름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필름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 이 필름의 정체는 바로 형광필름이야. 혹시 너희는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어? 우리가 보는 자연광은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어. 만약에 이 평광판을 지나게 되면 특정한 방향의 빛만 통과할 수 있는 거야. 형광판과 방향이 일치하는 빛은 통과하고 반대로 방향이 다르면 빛이 차단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형광판이 바로 디스플레이에도 쓰인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LCD의 경우는 두 개의 형광판 사이에 액정이 존재해서 빛의 세기와 방향을 바꾸어주는 추가형 디스플레이야. 하지만 반면에 OLED 같은 경우에는 OLED 소자 자체가 발광하는 자발광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따로 형광판이 필요가 없지. 하지만 이런 OLED에도 형광판이 사용돼. OLED는 자발광 디스플레이인데 왜 굳이 우리는 형광판을 사용할까? OLED에서 형광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블랙 화면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외부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야. OLED는 TFT, OLED 소자,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기서 TFT와 전극은 반사율이 굉장히 높은 메탈로 이루어져 있어. 화면에 반사되는 빛이 디스플레이 밝기보다 밝다면 우리 눈은 영상을 구분하기 힘들어질 거야. 정도가 심하면 시청자가 마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지? 따라서 정확한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 빛의 반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여기에서 형광판이 외부 빛을 차단하는 용도로 OLED에 사용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OLED에도 형광판이 쓰인다는 사실 꼭 알아둬.